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약초버섯TV입니다. 오늘은 이 산에서 어떤 나물들과 약초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다니면서 종류별로 한번 영상에 있는 대로 담아 보겠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건 저건 오동나무예요. 옛날에는 딸이 시집 갈때 오동농을 만들어 준다면서 집에 오동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기르고 그러긴 했던 그 오동나무입니다. 굉장히 가벼운 거죠, 오동나무가. 제가 나무 소개한다면서 또 딴짓을 했습니다.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여기는 꽁의 다리. 이것도 요 어릴 때, 아주 어릴 때, 요 정도 순일 때는 나물로 가능합니다. 독이 약간 있습니다. 아주 어릴 때 나물, 꽁의 다리였습니다. 여기도 있고, 이게 여러분, 꽁의 다리. 잘 보세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꽁의 다리. 꽁의 다리였습니다. 꽁의 다리. 그 다음에는, 여기에, 산마가 있습니다. 산마순. 이 산마도, 뿌리도 먹고 열매도 먹지만 이 어린 순은 이것도 나물로 먹습니다. 제가 한번 생을 한번 먹어볼게요. 산마순. 아마 저기 뿌리 먹는 것처럼 이 순에도 점액질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. 뿌리만큼 그렇게 점액질이 많지는 않지만 점액질이 입안에 확 퍼집니다. 뿌리는 입안에 점액질이 막 정말 뭉쳐뭉쳐 막확 퍼져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줄기는 조금 덜합니다. 산마. 그 다음에 요 꽃이 핀게요 봉산. 요는 외용약으로 쓰면 좋습니다. 꽃핀 요것은 봉산. 봉산 모습을 제가 입 모습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봉삼 입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봉삼 또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. 와 여기는 뭐가 많다. 요거는 또 인동 어딘 인동 덩굴. 그다음에 여기는 고삼. 또 제가 다녀 보겠습니다. 여기 둥글레 또 여기는 솔나물 이것이 솔나물 여기 솔나물 솔잎처럼 가늘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솔나물이고 솔나물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나 예, 여기 잔대가 있습니다. 잔대. 그리고 요거 칡덩쿨. 여러분, 제가 오늘 담은 영상은 봉삼, 산마, 고삼, 솔나물, 잔대였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